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리면 황금 만능주의 이런 세대에서 시대에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목사님이 사회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호의와 사랑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값을 지불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놀라운 그 호의와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이 왜 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이 내 힘만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은혜가 없는 교회 이런 신앙생활 하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힘든 그런 인생인지 몰라. 아무리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러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력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던 일이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풀리던 일이 풀립니다.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막 사업하시다가 직장생활하다 어디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혹은 이렇게 이제 3일 밤에 와서 말씀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험한 세상에 가서도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걸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내가 힘들어. 가정에서도 힘들어.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마저 은혜를 못 받으면요.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나갈 때마다 충만한 게 채워져서 발걸음이 가볍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뭘까?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바지를 입고 오면서 좀 제가 뭐 했네.
통이 너무 좁아가지고 엄청 신경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 바지 옷이 너무 좋은 옷인데 이제 몸이 한 뭐 10kg 빠지다 보니까 헐렁헐렁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슨 얘기, 저 목사님이 오늘 바지를 좀 좁은 걸 입고 왔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선한 데 있잖아요. 갖다 맡겼더니 바지를 통을 여기는 괜찮은데 제가 볼 때 너무 밑에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입어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아, 나 이거 다시 가서 늘려야 되려나 하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다 통이 좁은 걸 입는다고 아, 멋있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 신세대 목사가 되기로 해가지고 이 통이 좁은 근데 위에가 조금 커가지고 제가 단추를 옮겨서 달아서 좀 더 붙이게 이게 붙여야 이게 좀 더 날씬하게 보이겠구나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다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다 신경을 쓰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가? 첫째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첫째 임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안 받고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첫째가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번째 뭐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첫째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성령의 은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만 받아. 이 구원의 은혜도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일 큰 은혜, 중요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맨날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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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더 나가지 못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은 가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 항상 목말라, 만족감이 없어, 봉사하려기도 너무 힘이 들어, 그리고 갈급하고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첫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삶에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들 이런 모든 범사에 축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은 가지고 가지만은 이 삶에서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범사가 힘들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은혜를 받는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불뱀과 전갈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추위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런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모든 사고, 재난, 저주, 질병, 강도, 절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 예수 그리스도,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또 사도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편지를 보낼 때면 꼭 축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뭐냐, 바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이 은혜를 말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했죠. 근데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걸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겠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하나님이시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뭐 하려고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첫째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가신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독자란 말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그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17절까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겠죠. 뭘로 오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구원의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실 때 뭐를 통해 베푸시냐면, 이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이제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네, 은혜의 방편.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이면 첫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거 예. 성례전 이게 뭐냐면 만찬과 세례를 이제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냐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례전이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이걸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줘.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교회를 멀리하면 은혜를 못 받아. 이게 뭐냐면 교회는 은혜의 보급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를 지금 베푸는 그런 보급소인데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로 와야 돼. 근데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가까이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은혜 못 받는 겁니다. 말씀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은혜를 받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배 와서 말씀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내가 오늘 말씀에 뭐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례전을 통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세례는 좀 세례 베푸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성찬식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런 모든 것 주님이 그랬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또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 곧 언약의 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이 이 은혜 받는 자리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서 그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은혜를 진짜로 받습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을 주신다고 했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막 은혜를 사모해. 교회 올 때도 보면 어때요? 막 일찍 와. 그래가지고 막 그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준비 기도를 해요. 막 주님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말씀 전할 때 정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어때? 또 이렇게 교회 올 때도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때도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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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은혜가 임하죠. 또 여러분 어때? 말씀을 읽을 때도 진짜 은혜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 잠 안 오니까 잠 좀 자야 되겠다 해갖고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완전히 틀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읽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면서 들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찬송할 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은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결점이 많은 사람이야. 진짜 그렇잖아요. 막 이 형한테 보면은 막 장작권 이렇게 팥죽 주고 사고, 형제간에 그게 의리 없이 그럴 수 있어요? 배고픈데 좀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되는데 장작권 팔으라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이제 지금 같으면 분명히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괜찮았을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막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또 축복을 가로채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겠는데, 그게 많은 부족하고 진짜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못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 진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뭐를 사모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 나도 성령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정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은혜 받으려면은 뜨겁게 막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좀 잘 되고 나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또 나도 범사의 축복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4장 16절 말씀이네요.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어떨 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잖아요. 그럼 긍휼의 여기심을 얻으려면 어때요? 긍휼의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말씀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내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 내 공로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를요? 우리의 어떤 의, 내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게도 우리 가정에도 사업에도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성경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을미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은혜 베풀어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성전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을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보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눈과 거기 귀가 거기에 있어. 내가 너희를 볼 것이 너희 귀를 너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라 했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데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뭐 교회는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주님의 그 앞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제가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99.99%가 다 성령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군대에 보냈다고 해봐요. 아니면 어떤 굉장히 위험한 지경.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여기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동이라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한 자. 자,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자,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 교만한 자를 제일 아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지. 그러니까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게 뭐냐면 교만한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냐?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한다는 게 여기서 뭐냐면,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겸손하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충분히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 나도 능력 있어. 내가 뭘 못할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요. 도와주시라. 교만한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볼 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요
막 축복의 은혜를 한번 베풀어 줬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자기가 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있잖아요. 다 한 것처럼 굉장히 더 교만해지고 뻐기고 자랑하게 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축복의 은혜가 임해 다른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걸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처음에 너무 지금 생각하면 교만한 거죠. 난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도 정말 빨리 부흥할 수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제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 왜 이제 뭐 이런 그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게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있었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때 그럼 네 힘으로 한번 네 능력으로 해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목숨을 그냥 걸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든지 금식하다 죽든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아는 시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머리나 능력이나 이런 사업 소환이나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가 이런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섯 번째 첫 번째 기억하시려는 거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라 했죠?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이요? 사모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 뭐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네 번째 뭐예요? 이제 벌써 다 잊어버리신가 본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잖아요. 다섯 번째. 아 목사님 오늘 너무 길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네게 이르노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립학교 학생이 되고 나중에 박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날의 셋째 치리자가 되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나중에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거기서도 수석 총리가 되고 엄청 그런데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말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근데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비결이 여기 뭔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했대.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그때 10대 소년이었어요. 부모 형제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데 자기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끌어줄 사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는 작정했습니다. 내 평생 하루에 세 번씩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항상 정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어. 감사.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이국 땅에서 이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범사에 감사, 또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시험이 와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났지? 지금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가 이제 왕일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왕의 누구에게 뭘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왕에 가서 해가지고 왕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런 그 계략인 줄 모르고 도장을 찍어 조서를 공포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나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내가 감사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주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면서 작정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시죠? 천사를 보내고 사자굴에 들어갔네. 사자들이 입을 싹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폐하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제 그런 거기서 사자굴에 올리라고 하니까 올렸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은 그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집었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가서 다 움켜 그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어떻게 이런 큰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설교했었죠. 5월 둘째 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는 설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선생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준 분들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봤자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더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 의 은혜를 아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항상 그러죠. 저도 이제 항상 제가 이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는 헌금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사례를 받다 그러면 11조만 한 게 아니라 꼭 감사헌금 하죠. 예.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감사헌금 하고 이렇게 왜 이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뭐 11조는 이제 성도의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이제. 그런데 그 의무를 넘어선 감사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게 그래서 저도 항상 감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우리가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감성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물질로 감사할 수 있고 몸으로 봉사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감사의 차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 좋을 때는 감사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 환난 중에도 욥처럼 환난 중에도 감사해. 여러분 욥이 생각해보면 재물을 싹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죽고 몸 병들고 아내 집 나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내 감정을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 선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요. 예.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요 감사, 첫째 감사예요. 감사. 예. 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가, 다섯 번째 감사. 제가 그래도 길게는 안 할 겁니다. 빨리 끝내겠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고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막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막 이렇게 기도해도요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항상 이게 있어야 돼.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맞아요. 저도 이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런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과 삶 내 생각 모든 걸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해주세요.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내가 자신이 드러나고 육신의 어떤 것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할 수 있고 내 개인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학자의 혈을 주사 나로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겠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네. 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소용을 따라 살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고 신령했고 충만했던 사람들도요, 기도를 안 하는 순간 언제 내가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이 죽고 육이 살아. 그럼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육이 죽고 이 육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에스더가 여러분 어떻게 모르드개가 나 왕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했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모르드개가 내가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야,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간 자의 그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고 그 궁궐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개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결심을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때로는 막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보면은 나의 본심이, 나의 진실함이 뭔지를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나 자신의 어떤 물질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냐? 하나님은 백배, 천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우리의 어떤 것을 시험하는 순간이, 시험하는 순간, 그런 시험에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여호와 일에 축복을 거기서 주시고 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적이 일어나기도, 구하지 않는 걸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런 말씀인데, 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에베소 6장 나도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그 말씀을 때 어제 성경 구절을 오늘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절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네, 시험이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란이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여러분의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야곱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수단 거 방법으로 노력해도 안 됐어요. 너무나 직장생활이 한마디로 힘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잘 되기 시작해요. 자 이삭이 여러분 보십시오. 가뭄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백배를 지었어요. 막 양과 소가 떼가를 이루고 왕성하여 창대와 아침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전부 다 우물을 다 농사 못 짓게 양과 소를 못 짓게 우물을 다 흙 쓰레기 돌멩이로 다 메꿨죠. 그럼 또 가서 파면 또 메꾸고 또 가서 파면 또 메꾸고 그렇게 계속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회방을 놓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오늘 말하면 어때요? 아,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뭘 하는데 누가 아무리 해방하고 뭐 방해 거를 놓고 뭐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하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리고 죽을 사람도 안 죽어요. 노아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 뭐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다 멸망을 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어떤 우리 뭐 집사님이 어디 저기 부산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 자동차를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차를 시켰어.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어때요?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죽든지 뭐 어떻게 뭐 크게 뭐 하죠. 근데 이제 뭐 갈비뼈가 뭐 이게 금이 갔다고 그래요. 뭐 두 개인가 세 개. 근데, 그 정도 사고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엄청난 사고인데. 예. 근데 죽게 될 뻔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기도해서 그런지 우리 그 집사님 딸이 여기 지금 날마다 와서 기도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안 죽었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고 멸망한데 멸망치 않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여러분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은혜가 없이는 너무 힘들어 인생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진짜 은혜가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찌하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